이과인을 잃은 사리는 아약스의 신성이자 어린 나이에 유로에서 레반도블 완벽하게 모자 밀리크를 거액에 데려오게 된다. 그리고 개막된 새 시즌 지난 시즌과 같은 4-3-3의 이과인 대신 밀리크만 추가한 형태로 시즌의 시작 역시나 스리톱의 막강한 화력을 보여준다. 밀리크 역시 데뷔전이었던 밀란과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 성공적으로 세리그에 안착을 하게 되며 이과인의 부재를 단숨에 지워버리게 된다. 그러나 갑작스런 밀리크의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남은 잔여 시즌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수많은 전문가는 나폴리가 빠르게 백업 멤버를 구하지 못하면 잔여 시즌은 힘들 거라 경고하였고 언론 역시 매일 전 유럽의 공격수들과 나폴리를 연결시키며 기사를 쏟아냈으나 나폴리는 대체자 없이 그대로 시즌을 이어갔다. 사리 역시 별다른 말이 없었다. 오히려 그동안 교체로 출전하던 메르텐스를 톱으로 기용. 인신의 메르텐스 카예온으로 이어지는 스리톱을 구축. 이때부터 진정한 사리볼이 시작이 된다. 사리볼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전통적인 스리톱 방식이 아닌 좌우 비대칭 사이드 운영으로 좌측 사이드에 비중을 두며 우측은 비워둔 채 짧은 패스로 상대를 공략하는 유기적인 전술로 티키타카와 비슷하나 티키타카가 공이 도는 전술이라면 사리볼은 공이 아닌 선수가 돌고 도는 전술이었다. 사리볼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체력과 빠른 스피드가 필요하였고 또 선수들의 희생적인 플레이가 많이 필요로 하는 한마디로 팀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전술이었다. 새로운 전술 등장 이후 교체 멤버였던 만년 유망주 메르텐스는 28골과 9도움을 기록 세리에를 넘어 유럽 전역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된다. 라폴리는 리그내 가장 적은 4패를 기록하였고 또한 리그내 가장 많은 94득점을 기록 경기당 2.5골에 육박하는 엄청난 골 기록이었다. 이러한 엄청난 퍼포먼스에도 불구 그러나 아쉽게도 유벤투스와 로마에 밀려 3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부 리그를 맡은 지 3년이 채 안 되는 감독이 세리에 가져온 센세이션은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했고 이후 사리는 잉글랜드의 강호 첼시로 가게 되었다. 그 후 다시 이탈리아의 챔피언 유벤투스로 오게 된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사리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시작하여 쫓기 시작한 자신의 꿈 사리의 꿈은 아직 진행형이다.